뷔페의 이 앞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쌓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드라세나를 먼저 드라세나를 이쪽 한 곳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홍죽을 이렇게 사선의 느낌이 나도록 사선의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옆난 처리해 놓은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앞부분에 장미를 처리하시는데 줄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듬었거든요. 그리고 잎사귀는 다 다듬어서 제일 긴 잎사귀 하나만 이렇게 떼시고 위에 한 두 개 정도 잎사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근데 이 저기 블랙피트 장미는요 여기 옆면은 굉장히 바래 보여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꽂았을 때랑 이렇게 꽂았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앞쪽 부분이 그 빨간 그런 부분이 아름답게 더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잎사귀 이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생동감이시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비스듬히 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 따주시고 앞쪽에 이렇게 꽂으시고 뒤쪽으로는 조금 길게 약간 세운 듯하게 해서 약간 깊이감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요 시원한 선이 좀 보일 수 있도록 한 7대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는 역시 이제 위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형태를 조금 확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부분은 이제 메스 형태로 됐죠. 그래서 오늘은 꽃의 형태가 앞쪽 부분에 굉장히 붉은색이 이제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우니까 이 부분과 또 지금 위로 세운 부분은 옆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옆부분에 그 약간 물기가 빠진 건조한 그러한 느낌 뭘 조금 즐길 수 있도록 질감을 즐길 수 있도록 구별되게 그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재지만 꽂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미지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빈 공간 이쪽에 부분에는 천일홍을 이렇게 다듬어서 손으로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방사형으로 돌리실 필요는 없고 병렬형으로 핸드타이드를 이렇게 붙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서 요 바인딩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뭐 바인딩 와이어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시키시고, 이 천일홍 꽃기는 사실은 아랫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꽂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아랫부분, 중간 부분에도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세요. 처리를, 와이어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느 와이어나, 다 사용을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 줄기가 패일 정도로 그런 와이어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 그런 와이어를 가지고, 뭐, 라피아도 괜찮고, 하여튼 묶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서는, 여기 아랫부분에 살짝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서 병렬 네, 천일홍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서 한두 단 정도 사시면 네 묶음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쌓는 느낌이 나도록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운데 이제 이쪽 부분에는 나리를 가지고, 나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라인 플라워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뭐, 우리가 졌을 때는 그렇지만, 나리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잘 피거든요, 꽃이. 그러니까 피고 나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꽂았을 때는 꽂은 날 당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꽂았을 때의 그런 표현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스 플라워적인 요소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쪽에, 뒤쪽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네, 나리도 이제 메스로 처리하듯이 조금 모아서 피었을 때를 좀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리 옆으로 금자나를 역시 메스로 처리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쌓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폭과 이제 길이는 다 정해졌었죠. 그러니까 이 꽃을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콩깍지거든요. 그래서 콩깍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열매 그런 거를 쌓아서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다발적인 느낌이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요 사이사이에 갖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풍성한 느낌이 나도록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곽꽃을 처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오밀조밀하게 각양각색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요걸 차곡차곡 플로로폼을 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깨끗하게 올리면 아주 고운 느낌이 그대로 나는데, 성전 안에서는 또 그렇게 너무 단조롭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그게 적합하지만 또 예배 요소로서 들어갈 때는 너무 조금 흥미를 충만한 그런 눈이 가는 부분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그런 방법으로 꽃의 각도랄까 그런 부분으로 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옆란을 이렇게 처리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이제 조금 한 두 단 정도 더 올라갔지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는 듯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더욱더 풍성히 하늘에 쌓을 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